오늘은 2023년 8월 12일 오전 6시 35분입니다. 바라던 드론 12차 정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아리야. 물비린내. 뒤를 미룰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궁평화 근처에 있는 해운산입니다. 낮은 구름이 가득 껴서 제대로 안 보입니다. 여기에서 마스터샷 한 번만 딱 날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곳이고 이렇게 감성적인 곳인데 오늘은 아무것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비 양은 이런 느낌입니다. DJI RC나 DJI RC2 같은 경우는 여기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아니라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연결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만약에 고장 나면은 1일 영상 또 일주일 케어 리프레시 보내야 되니까 아무튼 바로 해보죠. 빠르게 해보죠. 빠르게. Take home point updated. 비 때문에 그런지 핸드 랜딩도 안 됐고요. 그냥 바닥에 착륙해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종기와 휴대폰 연결하는 케이블에 물이 들어가면서 안 된 것 같아요. Take off. Home point updated. 실험은 저만 할 테니까 이런 날씨에 비행하지 마세요. 노커 버튼 위에 카메라를 누르고 마스터샷이라고 있죠? 거기를 누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스터샷은 여러 가지 퀵샷과 이동하는 모습을 알아서 다 한 번에 촬영해 줘요. 이거의 장점은 이후에 얘기가 하겠지만 한 번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こういうことを2ヶ月前高校に入るまで 俺は知らなかった。そう。今が一番幸せかもしれない。
running your way, but you push me away. Your lifeline losing. 원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편집을 잘 해놨어요. 원본으로 볼 때는 쓸모가 없었는데 편집을 하니까 쓸모가 있어졌습니다.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비 올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어? 연결 끊겼어요. RCN1이나 RCN2를 사용하신다면 혹시나 휴대폰하고 연결 끊겨도 조종은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리턴 투 홈을 누르고 시야에 보일 때 조종을 해서 착륙하십시오. 오, 조금은 무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번 거는 아무튼 조종기는 죽었습니다. 비 오는 날 드론 비행은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고장나지 않았어요. 정말 부득이하게 비행하는 거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발이 다 젖었어요. 다른 것보다 어우 축축해. 드론이 살아있는지 한번 말려보려고 할게. 아유. 디제이 그 드론은 트랜스포로 이렇게 파일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트랜스포로 파일을 가져오세요. 우선 그렇게 가져오시고 나서 앨범에 보시면 전체에서 보시면 여기 별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별표 마스터샷으로 찍은 겁니다. 별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누르시면 다른 거랑 메뉴가 달라요. 이것들은 누르면 이렇게 그냥 메뉴가 화면을 보는 메뉴로 가는데 마스터샷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누르면은 마스터샷 제작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마스터샷 제작을 누르면 어플을 따로 깔거나 라이트컷처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DJI 플라이앱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마스터샷 제작을 누르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갖고 한 2-3분 정도 걸려서 화면을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나눌지.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할당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음악에 이런 장면에 이렇게 줌해주고 이렇게 슬로우 모션 해주고 요게 이때 결정이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서 다 되고 나서는 이렇게 프리셋이라고 하잖아요. 영상을 보여주고 그 음악에 맞춰서 영상이 잘라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냥 누르시면은 바로 봐줘요. 원본 누르면 2분 2초짜리 원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새벽 자기가 알아서 음악 넣어주고 자기가 알아서 컷 편집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속도 조절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경우는 15초거든요. 15초를 사용하니까 15초짜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더 긴 거를 해서 내가 원하는 15초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는 뒷부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눌러보시면 돼요.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시고 다른 것도 눌러보시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맨 처음에 시간 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보여요. 시간이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면, 내 분위기에 맞는 그런 게 나왔을 때 그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일본 감성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사용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옆으로 하다 보면은 일본 감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여기 오늘 영상에는 얘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나도 한 번씩 다 눌러봤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고유코도 2개월만에 고고니 하이르마네 俺は知らなかった。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어울리는 걸 찾으시면은 요 옆에 문에서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은 모바일 기기로 내보내기가 돼요. 내보내기 완료가 됐죠. 그러면은 이걸 닫아 주시고 사진에 보시면 내보내졌습니다. 얘가 내보내기 완료가 된 거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거를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톡 누구는 유튜브 쓰고 누구는 틱톡 쓰고 뭐 누구는 리스 쓰고 그럴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대부분이 쓰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만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을 누르시고 내 메뉴 있잖아요. 사람 모양 돼 있는 거 대화 말고 사람 모양 돼 있는 거에서 내 프로필이 있습니다. 내 프로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안에 있는 거 프로필 화면, 하나는 배경 화면이잖아요. 배경 화면을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프로필 편집 누르시고요. 카메라 모양이 두 개가 나옵니다. 내 그 프로필 사진에 있는 걸 바꿀 거냐 아니면 배경에 있는 걸 바꿀 거냐. 전 배경을 바꾼다고 그랬죠. 배경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요.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을 누르시며 23초짜리잖아요. 요거를 선택하시고 최대 15초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23초에서 내가 원하는 15초를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15초. 저는 앞에서부터 할게요. 요새 눌러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재생하지 않을 때 표시할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지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지 화면. 표지 화면은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게 낫겠죠. 글씨 없고 딱 보이는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확인 누르시고 그럼 저장 이렇게 완료가 된 다음에 위에 완료를 누르셔야지 저장이 됩니다. 요 완료까지 누르셔야 돼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